미국의 전기차 기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의 신차를 내놓았습니다. 생산 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사전 계약이 5만 대를 넘겼는데요. 독특한 디자인과 회전형 디스플레이, 아주 매력적인 가격 등 생산과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신생 주요 기업들의 출범으로 전기차 시장이 가장 뜨거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때 테슬라, 토요타에 이어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3위를 달성했던 리비안, 럭셔리 EV를 표방하며 주행거리 832km라는 어마무시한 기술력을 선보인 루시드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브랜드는 이들과 경쟁하게 될 신생 브랜드 피스커입니다. 피스커는 2016년 설립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업체로 창업자는 BMW 및 애스턴 마틴의 유명 디자이너 헨릭 피스커입니다. 대표작으론 BMW의 레전드카 Z8과 애스턴 마틴의 DB9이 있죠. 이 피스커는 운영 방식부터 독특한 회사입니다. 애플과 흡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공장을 짓지 않고 모두 위탁 생산하는 것이죠. 본사는 디자인과 설계 및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생산은 오스트리아의 유명 위탁 생산업체 마그나에서 담당하며 2023년 출시될 신규 프로젝트는 폭스콘에서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 5년 이상이 걸리는 양산 준비를 2배 빠르게 완료했죠. 오늘 소개드릴 모델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부터 생산까지 2년 반 만에 완성됐습니다. 바로 오션이죠. 오션은 전작 약 4.8m, 전폭 약 2m, 휠베이스 약 2.9m의 5인승 중형 SUV로 테슬라 모델 Y와 경쟁합니다. FM29 플랫폼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해 현재 최종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썬루프, 회전형 디스플레이 등의 독특한 기능과 성능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벌써 사전 계약이 5만 6천 대를 초과했죠.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CEO가 전설적인 스포츠카들의 디자이너인 만큼 SUV임에도 넓고 낮은 차체에 집중했습니다. 육중하면서도 유려한 맛이 독특하죠. 전면부에선 중앙에 빛나는 오션 레터링이 존재감을 살려주고 좌우가 이어진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미래적인 맛을 보여주죠. 다수의 사각 광원은 심플한 맛을 내네요. 범퍼부를 검게 칠하고 마치 그릴이 있는 것처럼 연출해 내연기관의 향도 나는 얼굴입니다. 펜더를 대폭 넓힌 만큼 일반 SUV와 비교했을 때 전폭의 차이가 확 느껴지죠. 방향 지시 등은 하단의 검은 가니쉬를 따라 기역자로 배치돼 심플한 맛을 줍니다. 측면부는 후륜구동보다는 공간을 살린 전륜구동 비율에 가까우며 캐릭터 라인이 없는 매끈한 차체입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오토플러시 도어 캐치도 적용됐죠.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탑재돼 연간 최대 2,000km가량을 더 주행할 수 있는데요. 이 썬루프를 포함한 모든 창문이 열리는 캘리포니아 모드도 생소한 기능이죠. 창업주 헨릭 피스커는 이 기능을 통해 SUV에서도 컨버터블급의 개방감을 즐길 수 있다는데 캘리포니아의 시원함을 느껴보라는 걸까요? 이외에도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휠하우스엔 브리지스톤의 전용 타이어가 끼어진 거대한 슬리포크 22인치 휠이 장착됐습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후면 역시 독특한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개방 가능한 리어 윈도우와 함께 극히 얇고 긴 미래적인 테일램프가 눈에 띕니다. 우람한 포스를 풍기는 거대한 범퍼도 무게감을 더하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실내에는 머스탱 마하 2를 연상시키는 9.8인치의 클러스터와 17.1인치의 대형 터치스크린이 자리했는데요. 이 화면은 모드에 따라 가로로 회전하는 가변식 구조로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즐길 때 유용하죠. 공조기 조작부는 디스플레이 하단에 버튼식으로 자리했고 16개의 스피커로 500W의 출력을 내는 피스커 하이퍼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다소 심심하게 보여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 조금 아쉽네요. 두 번째, 제원입니다. 오션은 550마력급의 듀얼 모터를 탑재해 0-100 3.6초의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배터리는 80에서 100kWh의 용량이며 주행거리는 EPA 기준 563km를 인증받아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500km 내외의 준수한 수치가 예상되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3, Y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소개드린 캘리포니아 모드, 회전형 디스플레이, 솔라 스카이루프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오션만의 재미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피스커와 마그나는 최근 55대의 오션 프로토타입을 계획대로 완성했습니다. 피스커 부사장은 현재 11월 생산 개시를 앞두고 최종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다며 생산일을 언급했는데요. 정확한 생산 시작은 이번 11월 17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전 계약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한화 약 4,560만원에서 시작해 최상위 트림은 8,400만원을 책정했죠. 시작부터 글로벌 브랜드로 기획됐고 차후 더 많은 진출을 약속한 만큼 국내 출시 가능성도 높다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피스커 오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